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 느예미야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느예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느예미야 1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아,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할 때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해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멀리 명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끼리 여행 잘 다녀오셨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저희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 이번 가을에. 이제 교회 42주년 창립주년을 맞이하고, 또한 올해 오이코스 예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동안 좀 떨어져 있었던 잃어버린 양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는 기간을 삼기 위해서. 어, 저희들이 주부일날 광고하겠지만 어, 월요일부터 어, 10월 1일입니다. 어,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어, 새 일에 어, 7일을 세번 동안 하면 새 일례가 되죠. 어, 다니엘이 어, 기도했던 새 일례 동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 그러면서 어, 하나님께서 부천동관교회 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 교회를 통해서 어,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게 하시는 어, 하나님의 뜻을 어, 깨닫고. 어, 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들을 함께 어, 얻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금요 떨기 예배 어, 어, 세번 어,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 기도 생활이 좀 어떠십니까? 어, 기도라는 것참늘 신앙인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대학교 시절에 어, 어, 개신교 선배는 아니지만 어, 굉장히 독실한 그 가톨릭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들 때 보면 어, 참 말을 많이 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어, 저마다 막 똑똑한 이야기하면 그 선배가 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상아 너 요즘 기도하고 있니? 가톨릭 선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던졌었어요. 너 기도하고 있니? 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아,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다 들으면 기도하고 있니 하면 어때요? 약간 찔리시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찔리시죠. 네, 기도하냐는 질문은 우리를 찔리게 하는 거예요. 아,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늘 기도라는 말 들으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특별히 3주 동안 느헤미아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란 뭘까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도란 그냥 하나님께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조금 어, 힘좀쓸수 있는 사람에게 구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그런 연결고리만 좀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면서 그 거래처 그분을 좀알 수만 있다면, 네. 저 교수님을 조금만 더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저분을 만나서 구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란 누구에게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 할수록 그 위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단순하게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이 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가 가장 잘 되나요? 기도가 잘 된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죠. 언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잘 되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될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내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마음 속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간절함 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낫기를 구하거나 지금 내가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질 때에 내 안에 그런 간절함이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기도가 사실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별로 상황들 속에서 기도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상황이 사실은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도를 하려면 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에미아의 기도의 시작점부터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거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아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이 전부 다 불타고 이 비극을 맞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그곳에 살던 이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이주 유대인인 이 느헤미아가 그곳에 있으면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향 소식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 떠나서 그래도 오히려 조금 더살수 있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환란을 경험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의 시작점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이 말, 이 말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허물어진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문들이 다 불타버린 그 상황들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능욕과 환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내 삶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자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내 삶에 허물어진 곳은 어디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성문들이 열려 있는가 바라볼 때에, 아,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이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소식을 듣고 나서 느에미아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잠도 오지 않고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네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 특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가 감정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는 특별히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성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말씀하실 때 보면 상당히 논쟁적으로 지적인 수준에서 욕과 대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먼서도 굉장히 지적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한 감정, 슬픔, 눈물, 이와 같은 감정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프면 그냥 슬픈 거죠. 아니면 슬픔을 그냥 아닌 척 하려고 슬픔 속에서 오히려 더 즐거운 걸 찾고 아닌 척 하려고 오히려 더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자기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오히려 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하거나 감정을 묻어두거나 아니면 그냥 슬픔에 그냥 빠져 있거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게 하는 그 감정을 내그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150편 가운데에 그 중에 50편 3분의 1이 슬픔, 아픔, 애도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이 상황들을,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시편이 많은 부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에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현실 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로 나는 이제 이민가서 잘 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내 고국의 아픔, 내 민족의 아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몰락 앞에서 그는 지금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슬픕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상태를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나오던가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날은 기도가 잘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그냥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비몽사몽 할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마치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의 그런 자리를 목격하게 될때 성도들 가운데 허물어진 삶을 바라보게 될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정말로 내가 가슴 깊이 느낄 때에, 그때의 마음 속에서 깊은 슬픔과 아픔이 그냥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기도의 언어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느에미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감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감정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생명을 상하게 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수많은 다른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감정 상태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에 그냥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냥 자꾸 잊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와중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내 안에 있는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혹은 분노와 좌절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다양한 마음의 그 감정들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고 계십니까? 오늘 느에미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그 감정이 일어났죠. 거룩한 감정이 일어났고요.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의 5절 말씀은 기도의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절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기회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 근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유를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죄가 너무 심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근거는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긍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느에미아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나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못들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나갑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나에게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고 하나님에게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률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조건과 지금 내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높이고 나서 보통 우리가 보통 기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회개를 배우죠. 자 오늘 느헤미아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될 내용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느에미아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바로 뭐 아까 기도는 구하는 거라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막 어떤 내 필요에 따라서 막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깊은 곳에서 기도는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뇌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악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의 우리의 문제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뭐 세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긍율과 자비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께 나아갈 만한 그 정도의 대단한 인격과 공덕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아가오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오늘, 느에미아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은 곳을 보게 하는데요. 제가 기도는 거룩한 감정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슬픔은요. 이 슬픔이라는 게 보통은 그냥 내가 불쌍해서 슬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왜 이렇게 슬프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불쌍해서요. 내가 불쌍해서 사람들은 많이 울어요. 내가 너무 안 됐잖아요. 여러분도 좀안 되지 않았어요. 날 보면 나 자신이 제일 안 되지 않았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여러분 우리의 보통 슬픔의 감정은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안된 거예요.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나에게 집중되면 회개가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면, 아이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 거룩한 슬픔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제가 이제 카운셀러 상담자 아닙니까?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내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서 막 많이 울어요. 안타까워해요. 내가 안 돼서 많이 운들 백 번을 운들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불쌍해서 우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내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상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이 한계에 대해서 안타까워 생각해 여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회개하게 될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나로, 나에 대한 불쌍함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그저 슬픈 감정이나 그저 아픈 감정이나 그저 나의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정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역사서로 따지면, 구약성경에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느에미아가 성경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순서로 연대기로 쓰면, 느에미아가 가장 뒤에 가야 돼요. 구약성경 끝에 느에미아가 가야 돼요. 이 느에미아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자, 이 느에미아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 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느에미아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선교를 갔을 때, 동경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총장님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하면서, 일본의 신학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일본의 보금주의 신학교 참 좋은 학교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본의 이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10%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일본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일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10%나. 네. 자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학교 티셔츠를 주었어요. 학교 티셔츠를 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단어가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 그 영어로 써 있는 티셔츠였는데요. s t a In the gap. Stand in the gap. Stand, 서 있다. 어디에? gap. gap 있죠, gap. 이 벌어진 사이에 서 있으라. Stand in the gap. 오늘 느에미아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이 문장과 같습니다. Stand in the gap.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때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때 그는 이 갭, 이 어마어마한 갭 사이에 그가 섭니다.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중보자로 서서 그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넓은 갭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이갭 사이에 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아뿐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든 공통점은 stand in the gap.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이 갭, 이 거리, 말할 수 없는 이 심연, 죄 때문에 멀어져 버린 이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느헤미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stand in the gap.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갭 사이에 그가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에미아의 기도의 특징은 그가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뉘에미서를 읽다 보면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종들을, 끊임없이 종이 종들을 위하여, 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영적인 세상 속에 중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에미아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고급 관리예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페르시아에 성공해서 고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고위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이 벌어져 있는 이갭 안타까운 세상 안타까운 민족 안타까운 우리나라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3주 동안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스탠드 인터캡,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일본에서 지금 세속화된 도시 사이에서 몇 사람 되지 않는 신학생들이지만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에서 그갭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느에미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물론 나에 대한 기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죄를 범하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데, 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당신의 언약의 말씀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예미야의 기도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 구절은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이민자예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술 맡은 관원으로 공무원 높은 고위직이라고 하지만. 내가 도대체 무슨 수로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은 회개가 아니라 이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데 그가 뭘 구하는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그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종이 성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제국의 왕만이 오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무슨 백으로 왕 앞에 가서 직장을 구합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거기 궁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청아, 청와대에 들어가고 내가 무슨 수로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비서실에 들어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입니다. 왕의 가장 측근, 술 맡은 관원은 거기에 독을 탔는지 탔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직업. 느에미아가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노력했지만, 먼저는 느에미아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느에미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냥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제가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되는 것이 페르시아에서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성통하게 되게 하셔서 나로하여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감정에 깊은 거룩한 감정이 들어가기보다는 피상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경계가 겨우 그저 나와 겨우 몇 사람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에미아의 기도는 크게 아닙니다 그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북관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문을 열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감정, 세상의 어떠한 영화도 어떠한 드라마도 어떠한 노래도 터치할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의 그 부분. 거기서 울려퍼지는 기도. 이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시키게 하며 또한 역사를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